아, 맞아. 입방하고 38, 그 고민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입방하고, 입장형 터보하고, 38 자연흡기. 아, 근데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공통점인 건 있어. 둘 다 연비가 10창이야. 근데, 아, 입장형 터보 19 같은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 그렇긴 한데. 그냥, 석회 안 가고, 그냥 마실용. 마실용? 어차피 그거, 입장형 터보도 솔직히 속도 낼 데가 없어가지고. 어. 굳이? 아니야, 그냥 터보가 좋아. 그냥 세금하고, 그러니까 배기량 차이가 많이 나잖아. 2.0하고 38 이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잖아. 근데 연비는 거의 똑같고. 지금 근데 이제 잠깐, 문제는 이제 수리비 있지. 수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지. 6기통이랑 38은. 38은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기름값은 그렇다 치고 세금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터너스 비용 있지. 38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 38이 확실히. 엔진도 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경제성 있게 탈 거면 입방 타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돈 걱정 안 하다 그러면 38로 가시고. 38은 좋은 게 배기량도 크고 이러니까 포텐셜이 높아. 그 튜닝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입방보다는 여유가 있지. 아, 이거 이슈 순정이야? 순정이야. 지금 거의 다 순정으로 돌려놓은 거야. 배기만 지금 풀배기로 해놓은 거야. 이거 그 매니부터 해갖고 풀배기로 지금 해놓은 거고. 아, 종통 없어? 응? 종통 아, 직관이야? 원래 직관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달았어. 중간에 달았어. 촉매 달았어? 어, 촉매 달았어. 야, 이거 처음에 촉매 없어갖고 냄새 장난 아니었어. 야, 지하주차장에서 시동 거는데 막 그 냄새 맡는데 막 머리가 한 2시간 동안 아프더라고. 매연이 그 딱 들어오니까. 왜 지금은 이제 법에 문제가 없는 차가 됐지. 아, 검사 언제 받았어, 마지막으로? 아니, 올해 4월달에 받았어. 통과했어? 어, 통과했어. 이제 빡세게 안 타고 그냥 데일리로 타신다고 그러면 괜찮아. 연비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유지비는 입방은 유지비 크게 많이 안 들어요. 기름 좀 빼고는. 입방은 오케이. 괜찮아. 하여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이.